보고서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이 시연입니다. 제 PBL 보고서는 위드 PBL의 일반적인 내용은 검은색 글씨, 강조할 내용은 하늘색 글씨로 작성되었으며 파이널 PBL의 일반적인 부분은 빨간색 글씨, 강조할 부분은 주황색으로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챕터별로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챕터별로 특정한 내용을 꼽아서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의 경우에는 파트별로 키워드들이 분류되어져 있고 해당 키워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뉴턴 반법에 대해서는 반복법으로 초기 근사율로부터 특정 단계를 반복하여 근사율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PCA에 대해서는 10%를 전부로 잃어버리더라도 합리적 분석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시키는 방법이라 소개하고 있고, 신경망에 대해서는 순회하지 않는 그래프로 연결된 뉴런의 모음을 모델화한 것으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차역 전파법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경사하강법을 오차함수를 최소화하는 문제에 적용하는 것과 같으며,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입력층에서 은닉층을 거쳐 출력층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은닉층에 오차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가중치에 필요한 오차 여부를 전달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챕터 1-1에서 설명한 키워드 들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거나 혹은 키워드의 계산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혹은 실습을 진행하면서 깨달았던 점들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번에서 역행렬을 구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행렬식을 구하고 수변행렬을 구하는 방식의 경우 5의 2의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뜨지만 단위 행렬을 첨가하여 RREF를 구해주는 방식은 5의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띈다는 점을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는 n개의 확률 변수를 하나의 벡터 x로 나타낸 후 s의 공분산 행렬은 i는 j인 경우 i번째 확률 변수의 분산을, i와 j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x의 i번째 확률 변수와 j번째 확률 변수의 공분산으로 정의하여 n 곱하기 n 행렬을 만들어준 것을 공분산 행렬이라 한다고 서술하였으며, Truncated SVD에 대해서는 SVD에서 크기 순서대로 k개의 특이값과 그에 대응된 uv의 처음 k개의 열벡터를 택하는 것이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챕터 1-3에서는 각 Q&A가 진행되었던 게시글의 제목에 대해서 위에 정리해 두었으며, 질문에 대한 요약을 상단에 제시하고 답변에 대한 요약을 상단에 제시한 후 질문과 답변의 전체 글을 하단에 게시하였습니다. 챕터 2에서는 제가 Q&A에 참여한 횟수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색깔을 칠해서 표시하였으며, 학우분들과 본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계속해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던 공부 방식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부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으며, 실제로 모델을 구성해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새로운 학습법인 각자의 성취와 발전해 나가는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인지하고 학습해 나가면서 성적에 대한 부담감 또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인공지능과 모델을 구성해 보면서 스스로 인공지능과 머신과 같은 분야에 출발점이 서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챕터 3에서는 저에 대한 평가와 학우분들에 대한 동료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예제를 풀어보고 실습한 내용을 게시판에 1차적으로 요약을 진행한 후 해당 주차가 끝나가는 시기에 실습과 키워드들을 위주로 진행했던 수업의 내용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다른 분들의 요약 내용에 덧붙이거나 스스로 글을 작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복습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저는 이번 학습 활동을 통하여 데이터를 분할하거나 내용을 축소시키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으며, 다른 학우분들이 파이널라이저, 리파이널라이저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료에 대한 출처를 남기는 습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롭게 배운 내용들을 실제 생활에서 현실 세계의 복잡한 변수들의 얽힘을 보다 쉽게 표현하고 연산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도가 높은 요소에 대해서는 남겨두고, 주요도가 높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는 제거 혹은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단순화하는 데이 개념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챕터 4에서는 파이널 오케이 된 게시기별로 주제를 요약하였습니다. 또한 요약한 주제들을 표지와 같이 챕터 4가 시작하는 지점에 서술하였습니다.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한 내용이 맨 상단에 표시되어져 있고, 그 하단에는 그 요약된 내용이 하단에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단에는 이 스위스 폭은 정리를 진행하면서 느꼈거나 배웠던 점들이 코멘트로서 하단에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몇 개의 코멘트들을 예시로 짚고 넘어가 보자면, 역행렬 실습을 진행하고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지고 있는 시간 복잡도가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처리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내장된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4분의 1을 구하는 방식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R이라는 언어가 파이썬의 프로 라이브보다 데이터의 시각화에 있어서 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파이썬과 C언어가 각자가 유리한 부분과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파이썬의 경우에는 큰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유용하지만 연산 속도가 C언어에 비해 느립니다. 반면에 C언어는 연산을 보장하는 범위가 작지만 코드가 시행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습을 통해서 점점 사람들이 코딩 언어로 파이썬을 지향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데이터가 더욱더 커져가는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를 보다 유용하게 다루고자 파이썬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분들과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경사학원법을 사용하며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우차학 전파법을 사용하면서 가중치를 갱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코드를 수정해 나가면서 다른 학우분이 해주신 가능성을 제가 코드화해보고 제가 가능성을 제시해보면서 글로서 토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으며, 시그모이드 함수와 제곱 오차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챕터 5에 대해서는 GDP 잠재 성장률을 예측해보자는 타이틀을 가지고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했던 제안서에서는 GDP는 C플러스 I플러스 G플러스 X마이너스 M이라는 식을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수치의 예상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GDP를 계산해내면서 GDP 잠재 성장률을 예측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 사례 및 모델에 포함되는 변수를 알아보게 되었고, 기준의 잠재 성장률 추정 방법에는 생산 함수 모형, 다변량 필터 모형, 준구조 모형 등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때 실업률, 자연실업률, 중립금리, 실측기준금리, 근원 인플레이션, 감가상각률, 부문별 투자 변수 등이 변수로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변수들을 입력층에서 입력되는 값으로 설정한 후 입력층의 노드를 5개로 구성하여 C, I, G, X, M에 미칠 영향을 추정해내고, 이 값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출력층에서 잠재 GDP를 추정해내는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챕터 6에서는 제가 PBL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프로젝트를 작성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1주차에서는 내용들을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다른 학우분들이 게시판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을 보면서 답변을 달거나 활동을 요약해보면서 강의의 커리큘럼에 따라갈 수 있었고, 2주차에는 세이지를 통해서 보다 강의에서 주로 다루는 코드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5주차에서는 현대 경제학의 중요한 관리 중 하나인 계량 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통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6주차에 대한 총평으로 강의 방식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른 학우분들과 같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에 7주차에 대한 저의 감상을 더해서 총평을 내려보자면,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수학과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학습법과 질문을 하는 방식,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방식,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학습할 때 혹은 자료를 정리하는 활동을 진행할 때 지켜야 되는 예외범죄과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파이널 PBL 보고서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